안녕하세요, 문향입니다. 오랜만에 패션 컨텐츠를 찍는데요. 오늘은 디자이너 브랜드 위주로 제가 룩을 7가지를 준비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거든요. 딱 지금 계절부터 초여름, 뭐 한여름까지도 다 즐길 수 있는 예쁜 옷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 착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상의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연보라빛, 제가 참 좋아하는 약간 멀멀한 물 빠진 보라색인데요. 제이청이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인데 제 친구가 이 브랜드 옷을 입었는데 그 친구는 베이지 컬러 입었거든요. 근데 컬러도 컬러인데 너무 톡톡하니 재질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구매를 했는데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은, 재질이 참 좋은 티셔츠입니다. 저는 여름에 반팔 티셔츠를 고를 때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물론 예뻐야 되지만 첫 번째는 원단이에요. 사실 얇은 원단의 티셔츠들은 한두 번 세탁기를 돌려버리면 망가진다 거나 쪼그라든다거나 어디 여기 넥라인이 좀 쭈글쭈글거려진다거나, 그래서 한두 시즌 입으면 좀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구매를 할 때 조금 원단이 좋은, 이렇게 재질이 좋은 티셔츠를 구매를 하는데 이게 바로 딱 그런 재질이었어요. 공독자들도 이제 저의 취향을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컬러가 막 채도가 높다거나 틴팅이 강한 것보다 약간의 채도가 낮은 그런 물 빠진 파스텔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레터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포인트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하나에다가 이 파사드 패턴의 연청 바지를 매치했어요. 근데 파사드 패턴이 원래 바지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슬랙스며 뭐 청바지며 여러 개를 구매했는데 이번 것도 역시나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보통 바지는 거의 다 수선을 했기 때문에 얘도 2인치를 줄이고 바지 밑단도 한 요 정도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얘는 빳빳한 원단이 아니고요. 이렇게 흐물거리는 재질이라서 진짜 한여름에도 입기 좋고요. 더군다나 전체적인 컬러가 약간의 워싱이 들어간 굉장히 청량감 느껴지는 연청 색깔이라서 지금부터 입으면 아주아주 아주 예쁠 만한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이 조금 크고 약간 멋있게 펄럭펄럭 거리면서 입을 수 있는 바지라서 그냥 가벼운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이 바지랑 매치하면 약간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디테일은 여기에 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추 잠그고 그냥 얘를 풀어서 연출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크롭 티셔츠랑 매치를 했을 때는 얘를 리본을 딱 묶어가지고 연출하면 또 다른 귀여운 맛이 있어서 이 디테일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반바지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반팔에 긴 바지를 매치해서 입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룩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긴 흰색 치마에 이렇게 줄무늬 스트라이프 반팔을 준비했어요.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딱 이렇게 두 장이면 돼. 우선 상의는 이 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 브랜드도 정말 좋아해서 오늘 두 제품이나 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 나쁘지 않으면서 원단 도 좋고 전체적으로 오래오래 입기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기본템을 쟁일 때 자주 찾아보는 브랜드예요. 얘는 니트 소재라서 약간은 두껍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대신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보일 만큼 약간 뚫려 있고 여기 넥라인이 약간 넓고 깊게 파져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니트 두께지 않나 싶었고요. 우선 무엇보다 저는 스트라이프가 굵으면 굵을수록 대비가 높아질수록 제 얼굴에서 약간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흐물거리는 스트라이프나 스트라이프의 두께가 넓지 않은 게 잘 어울리는 편인데 얘가 딱 그 정도의 느낌을 잘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카라 끝에도 이렇게 쪼르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웠고 그냥 뭔가 후줄근한 스트라이프 반팔 니트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만 입어도 꾸민 것 같으면서도 이 디테일 때문에 약간 귀여움 한 스푼 넣어주고 와중에 이 니트 소재감이 주는 약간의 그 단정함이 있거든요. 이거 입으면 약간의 꾸민 티는 나는 꾸안꾸 룩을 딱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치마도 너무 예뻐요. 이 치마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는 마지샤우드의 이렇게 긴 디테일이 많은 치마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조금 비싸요. 저도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입어봤는데 피팅을 하자마자 너무 핏도 예쁘고 여기에 주름 디테일이랑 리본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독특하고 이거는 진짜 소장가치 있다라고 느껴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입으면 하단 자체도 언밸런스하고요. 이 리본도 안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끝까지 쫙 쪼매면 이 주름 디테일도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여운 포인트였어요.
저는 워낙에 밝은 컬러의 옷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여름이면 흰색 바지, 흰색 치마 이런 거에 조금 더 손이 잘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 조금 독특한 치마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위에 티셔츠를 입든 니트를 입든 뭘 매치해도 좀 휘뚜루마뚜루 꺼내 입기가 좋아서 나는 흔한 치마 싫어. 가격을 좀 주고서라도 오래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장가치가 있는 치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셔우드 치마는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는 한여름 말고도 간절기? 뭐 봄이나 가을에도 충분히 이거는 입을 수 있을 만한 소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좀 멋쟁이스러우면서도 힙한 그런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둘 다 기준 제품이고 워낙에 기준은 조금 힙하고 독특한 무드의 옷들을 참 잘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이게 눈에 바로 빵 들어와서 안 살 수가 없었다. 우선 메인은 요 검정색 미니 원피스인데요. 그냥 미니 원피스 아니고 여기 이 포켓 디테일이 너무나 귀여워요. 게다가 저는 키가 160으로 좀 작은 편인데 이렇게 허리선이 딱히 잡혀있지 않다거나 아무튼 뭔가 이런 핏의 디테일이 없을 때 너무 긴 치마를 입어버리면 좀 옷에 잡아 먹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얘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좀 짤막한 기장이라서 검정색이면서 이 포켓 외에는 딱히 디테일이 없는데도 너무 귀엽고 힙스럽게 좀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나시 하나나 아니면 얘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밖에 나갈 때는 민망한지라 저는 여기에 이렇게 기준 반팔 티셔츠를 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반팔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정직한 흰색 반팔에 이런 끈 원피스 입는 거는 조금 제 기준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쇄골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 반팔을 골라봤어요. 근데 확실히 양쪽이 이렇게 뚫려있다 보니까 이 끈 원피스 입었을 때 답답한 느낌도 없고 조금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조금 기장감이 짧은 원피스니만큼 여기에다가 컬러 양말이나 컬러 슈즈 하나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진짜 귀엽거든요. 개인적으로 검정색 원피스를 거의 사지 않는 사람으로서 샀다! 그 뜻은 정말 정말 예뻤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저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짠! 조금 더 컬러감도 있고 캐주얼한 무드 룩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이너는 요거 글로니의 끝나시를 골라봤어요. 글로니가 그냥 뭔가 기본템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입다 보잖아요? 그러면 또 손이 되게 잘 가는 뭔가 하나만 입어도 좀 괜찮아 보이고 퀄리티 좋아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끝나시는 네이비 꽃자수가 아주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꽃자수가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조금 큰 프린팅보다 이렇게 자잘자잘 여리여리한 꽃자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를 안에 입고 하의는 패브릭 컬리지 이런 네이비 스트라이프 반바지를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냥 컬러감만 봐도 네이비 꽃자수에 네이비 요 스트라이프면 그냥 기본은 가죠. 근데 이게 정말 휘뚜루마뚜루 어디 입어도 너무 캐주얼한 무드도 잘 내주면서 기장감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엄청 편하게 입기 좋은 핏과 기장감이라서 되게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어준 다음에 이 너무나 예뻐버린 요 요물 이 마지셔우드의 이 체크 남방 위에 걸치면 끝납니다. 저는 여름에도 이렇게 얇은 긴팔 입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나 입고 벗기 편하게 좀 이렇게 얇은 남방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갖고 다니기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컬러 배색 좀 보실래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루에다가 약간의 이 빨간 컬러와 벽돌 컬러가 같이 체크무늬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급지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상큼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 적당히 비치는 원단에 컬러감까지 너무 예쁘고 그냥 이거 하나 입으니까 좀 대학생 룩 같은 느낌도 들면서 잔디밭에서 이거 하나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 그 자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처럼 여름에도 얇은 긴팔 뭐 이런 체크 남방 입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색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다음은 짠! 이거는 조금 발레코어 룩과 에슬레저 룩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우선 상의는 이렇게 흰색 반팔과 하늘색 나시가 같이 붙어있는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무독자 이게 텐셀 소재인지 뭔지 엄청 부드럽고 원단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두 겹인데도 오히려 한 겹짜리 티셔츠보다 더 시원한 느낌은 왜죠? 아무튼 너무너무 시원해서 좋았고 반팔과 나시 사이에 약간의 쇄골이 보이는 그런 공간감이 있거든요. 소재며 컬러면 약간 발레복이 연상이 되는데 또 발레복이라고 하기에는 캐주얼해. 그래서 딱 그런 무드의 상의를 입고 근데 아래까지 너무 또 발레코어 느낌이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래는 조금
조금 더 벌키한 엔조블루스의 파라슈트 이 바지를 매치해봤습니다. 우선 입으면 약간 펑퍼짐하고 뭔가 댄서들이 입을 것 같은 통이 아주 큰 바지거든요. 근데 원단 자체도 굉장히 후들후들거리고 좀 입으면서 걸으면 바람소리 슉슉 날 것 같이 굉장히 공기감도 있고 좀 멋있어 보이는 바지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믹스매치를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입을 때는 위에는 또 너무 펑퍼짐한 것보다 이렇게 약간 허리에 달라붙으면서 옆에 셔링도 들어가 있어서 두 개가 다른 느낌을 내줬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무릎이랑 여기 종아리 부분에 한 번씩 이 디테일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멋스럽고 특히나 이 엔조블루스 바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단에 꾹 쪼매서 좀 발목이 쫀쫀하게 떨어질 수 있게 연출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상 속에서 입어도 좋지만 약간 야외에 뭔가 페스티벌이 있다 아니면 오늘은 좀 스포티한 하루를 보내보고 싶다 그럴 때 딱 매치하면 아주아주 예쁠 만한 그런 착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컬러감이 다 해버린 착장 보여드릴게요. 전 요거는 세터의 반팔인데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물빠진 핑크색에 가운데는 세터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레터링이 과하지 않고 적당히 포인트돼서 딱 여름에 요런 반팔티 몇 개 있으면 돌려입기 참 좋아요. 얘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통이 살짝 넓고 크롭한 기장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핏 중에 하나예요. 또 멋스러운 흰색 바지 하나 여름에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냥 흰 바지가 아니라 핏과 디테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하단으로 갈수록 약간 항아리처럼 떨어지고요. 또 뒤에는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디테일이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바지가 되게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2인치 줄이고 밑단도 줄였고요. 저는 거의 웬만한 바지는 다 이렇게 수선을 맡겨서 입는 편이라 문독자들이 보시는 보통의 제 바지 핏들은 다 제가 조금씩 수선을 한 거라는 거 꼭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아까 흰색 치마도 그렇고 여름에는 베이지 느낌 아닌 정말 쿨톤의 이런 화이트 바지를 몇 개 갖고 있으면 이런 티셔츠 하나랑 매치해도 좋고 남방이랑 매치해도 좋고 정말 쓸모가 많은 아이템이라서 하나쯤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룩은 정말 편하게 휘뚤마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은 짠! 제가 입고 있는 이 룩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룩 중에 가장 조금 노출이 있는 그런 상의인데요. 평소에 이런 룩을 자주 입진 않는데 꼭 한 번씩 뭐 영상에서 입거나 아니면 어디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필요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오프숄더긴 하지만 끈 디테일들이 있어서 좀 너무 야해 보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고급진 느낌도 들면서 약간 힙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독자들이 좀 예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리본을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매도 허리도 약간 핏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또 여기다 너무 핏되는 바지를 입으면 불편하고 아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이는 S레저 룩에 딱 어울릴 법한 네이비 슈트를 매치해줬어요.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분홍색 신발까지 매치해주면요. 뭔가 굉장히 꾹꾹꾹 뭔가 와인바를 갈 것 같다가도 하이나 아이템을 이렇게 캐주얼한 무드로 가면 전체적으로 좀 환기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약간 서재패나 어떤 페스티벌을 가서 약간의 노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심하게 꾸민 느낌은 주고 싶지 않고 약간의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 전 딱 추천드리는 착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페스티벌에 갔다 그러면 뭐 점심부터 밤까지 있잖아요. 약간 쌀쌀해질 수도 있고 해가 너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고를 때 싹 가리면 좋을 만한 이 긴팔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제이청의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원단이 사각사각하니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건 또 좋은 게 옆이 많이 파여 있어서 앞을 끈을 묶어서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고 또 신기한 게 뒤에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너무너무 독특하지 않나요? 지금처럼 득이 살짝 파이고 뭔가 이 뒷면이 예쁘다 약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뒤가 싹 뚫려있는 셔츠를 입어주면 뒤에서 적당히 노출되면서 또 이런 어깨는 가려주니까 민망함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예쁜데 참 똑똑한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했던 셔츠예요. 사실 여름에 이렇게 싹 걸칠 수 있는 남방 꼭 필요하거든요. 문독자들 중에 얇은 아이보리 남방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패션 콘텐츠는 아무래도 아주 자주 보여드리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더더더더 신경 써서 아이템 고르고 룩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취향과 잘 맞는 몸독자들은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많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